삼척과 동해 간 18.6km를 잇는 동해 고속도로 개통식이 지난 9일 열렸습니다. 착공식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비롯해 전 관계 인사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삼척 동해간 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착공돼 6,01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. 이번 개통으로 삼척에서 동해까지 거리가 2.1km 단축되고 이동시간이 21분 줄어 물류비용이 연간 327억 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특히 장거리 교통과 지역 내 교통이 분산돼 국도 7호선의 교통체증이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.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 양양 속초고속도로, 2017년 동홍천 양양 고속도로를 차질 없이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KSC 뉴스 김동민입니다.